폐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의 핵심은 고전적 동기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동기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동 이론에서 동기의 기본 단위는 충동입니다. 충동은 역동 긴장력의 형성입니다. 역동은 모든 정신적 기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페어비어는 프로이트가 후기에 가서 자아와 초자아의 기능 같은 성격의 사회적 면을 강조했고 또한 클라인이 내적 대상들에 대한 복잡한 이론을 세웠지만 그들 모두는 동기적 에너지의 원천을 본능적 충동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페어비어는 역동 이론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오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페어비어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역동 이론을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리비도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한다. 그 말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체계 안에서 정신적 기구의 주된 기능은 쾌락의 원리라고 알려진 긴장을 해소하는 기능입니다. 모든 충동들의 궁극적 목적은 쾌락으로 경험되는 신체적 긴장의 감소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충동은 아무 방향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소되기를 기다리는 긴장의 양입니다. 충동이 향하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충동은 자신의 긴장을 감소시켜줄 대상을 만났을 때만 외부로 돌린다고 합니다. 클라인은 경험을 통하여 충동이 2차적으로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충동 안에는 그것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역동의 개념을 드러나지 않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상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충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프로이트와 같이 쾌락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페어비어는 이러한 충동의 수단과 목적 관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대상이 처음부터 충동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리비도 에너지는 대상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어비어에게 있어서 쾌락은 충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역동이론을 비판했던 내용은 충동은 정신 구조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충동은 자아와는 분리된 별개의 에너지 덩어리였습니다. 초자아와 자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위자입니다. 프로이트의 구조 모델에서 에너지가 구조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은 목적 없는 에너지를 갖는 구조 없는 원본능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재들을 갖고 있는 자아를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페어비어는 구조로부터 에너지를 분리시키는 프로이트의 사고방식을 19세기 물리학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세기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는 불변하고 불안할 수 없는 불활성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입자들 자체와는 분리된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주어짐으로써 운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은 물질과 에너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의 물질과 에너지의 개념을 근거로 한 프로이트의 동기 이론을 유지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는 것이 페어비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적 인연이니까 알아들으시겠죠? 입자와 에너지를 분리돼서 생각했던 19세기의 이론, 물리학의 이론인데 20세기의 물리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입자와 에너지는 상호 교류한다는 얘기. 입자가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입자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물리학이 큰 변화가 생겼는데 여기서 페어벤이 볼 때 프로이드는 19세기의 물리학 개념을 사용해서 정신분석의 기본 역동 이론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이라고 할 때 이드하고 이거를 분리해내는 것 자체가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구조 또는 구조가 없는 에너지 덩어리 이런 것들이 현실에는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어비어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이트가 원본능과 자아를 구분하는 것 2차적으로 대상에게 향해지는 에너지로서의 충동을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언어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특정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는 언어로는 이러한 과정과 그 과정에 공급된 에너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로 인간 정신을 경험과 활동이라는 구측면으로 나눈다는 것이
에너지와 활동이 각각 그 자체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신 안에 다른 대의자들에게 속해 있다거나 또는 현실에서 실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현 표현의 관점에서 볼 때 고전적 초심리학은 정신적 활동과 그 활동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조작의 결과 우리는 에너지 없는 구조들, 자아와 구조 없는 에너지, 몸본 등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이제 표현이 보고 있습니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항상 에너지와 자아라는 두 개의 원리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페어베어 입장에서 볼 때 자아를 기구로서 에너지 없는 구조로서 보는 견해는 원래 에너지화 되고 동시에 구조화된 인간 활동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본능으로부터 분리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고 또한 2차적으로 대상에게 향하는 방향없는 에너지의 덩어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아 구조는 에너지를 가지거나 혹은 그 자체가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에너지는 처음부터 대상을 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충동은 구조와 대상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자아 안에 있는 충동은 자아가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어베어는 각 구조들의 활동적 측면과 적동적 측면을 묘사할 때만 충동이라는 용어가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전적인 역동 구조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카드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유아는 자신의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2차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매우 꾸짖다는 것입니다. 페어베어는 유아는 처음부터 타자들을 지향하며 유아가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을 어미에게 묶어주는 다양한 입력된 정보, 즉 본능적 행동 양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페어베어는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상을 추구하지 않는 1차적인 자기 애적 단계가 존재한다는 프로이트의 가정을 비판합니다. 페어베어에 따르면 유아에게는 타고난 행동, 유형 없이 무작위적인 행동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유아가 어머니와 접촉을 하고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바로 걸어다니죠. 많은 동물들이. 소나 염소나 아마 돼지가 태어나도 조금 지나면 바로 걸어서 엄마의 젖을 찾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본능적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본능적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는데, 동물들은. 그 본능적인 어떤 패턴이 가장 늦게 발달한 게 인간이라는 얘기. 그래서 본능적인 요소가 가장 적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는 그냥 혼자 자기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실제는 그 속에서는 대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대상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찾아가는 게 동물들은 이게 처음 태어나다부터 이걸 확실하게 알아서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잘 알아요. 길을 알아서 바로 찾아가서 자기 필요한 것을 쟁취를 하는데 인간의 아이는 태어나면 가장 헬프리스하다는 그래서 본능적, 다른 동물처럼 이렇게 본능적으로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이 걸을 때까지, 기어다니고 걸을 때까지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아이를 관찰할 때 아이에게는 대상을 추구하는 어떤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대상을 추구하는 이런 타고난 어떤 경향성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대상을 향해서 대상을 쫓아가는 경향, 대상과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어떤 사람은 오티스틱하다, 자폐적인 상태, 대상이 없는 오브젝트리스 한 상태가 꽤 오래된다고 봤던 프로이트의 이론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가렛 말러 이론도 처음에는
노멀 오티스틱 피어리드라는 것을 상징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1개월 동안은 거의 노멀 오티즘 상태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고사이칼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도 초기에는 자기성애적이라고 오토이라틱한 상태, 그 자기 신체의 리비도가 향하는 이런 시기, 대상하고 상관없는 시기, 자기 신체 일부분에 머무르는 이런 오토이라티시즘 단계로부터 어느 정도 자기 자아가 하나, 이고라는 것이 통합된 이고가 형성될 때, 이 이고 자체에 리비도가 머무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론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도 명쾌하지 않아요? 어떤 데서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시점까지 전체를 나르시시즘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르시시즘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이코 섹슈얼한 이론 쪽에서는 조금 더 오토이라티시즘이라고 하는 자체성의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나르시시즘도 오토이라티시즘을 극복한 이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자아가 없었다는 얘기, 문제는. 오토이라티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가 아직 형성되기 전이니까. 리비도가 머물 곳이 어디냐. 아직 대상이 없다는 얘기. 페어베르의 아주 중요한 이론들의 기반을 우선, 동기이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정신 분석 이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동기이론이죠. 모티베이션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동기이론이니까. 한쪽에서는 역동이라고 하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체적인 것, 생리적인 것, 이런 쪽에서 보는 이론과 대상관계의 추구, 관계의 추구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페어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발제하신다고 애쓰신 우리 강 목사님, 마지막으로 조금 나누시고, 우리 잠깐 쉬죠. 네, 한동안 제가 판타지하고 관계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가를 좀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뭘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서 말한 것은 표면 이치를 보면서 내적 대상들은 그전 이상 병리적인 것이다 하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포기에서 생기는 판타지라는 것이 딜루전을 망상에 들어버리면은 아무리 속에서 좋은 대상을 꿈꾸고 있어 봐도 현실에서는 그런 대상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뭐냐면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그게 투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관계에 뜻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천국 이야기했지만은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판타지에 가는 것도 아니고 판타지 이후에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현재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실이라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현실적이고 지금 막 실제의 대상 나의 관계들에 있어서 집중이 되는 것이고, 내적 대상들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 때문에 실제 대상 관계를 형성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판타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상적이든지 공격적이든지 그런 망상들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표현을 이야기 나눠보니까 상당한 부분에서 생각이 교수들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관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떠면은 우리가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얘기할 때, 카레 노나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카레 노나이는 인간을 우리의 트루 셀프를 사는 사람을 사느냐,
아니면 포스트 셀프를 사는 사람이냐를 구별할 때 포스트 셀프는 뭘로 봐야 되냐면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라는 개념을 썼죠. 이상화된 대상, 이상화된 자기. 그러니까 이게 내적 대상인데 이상화된 자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상화된 자기가 포스트 셀프고 이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적 세계에 있는 어떤 대상을 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또 코어 입장에서는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는 개념을 썼죠. 그 캐런 오라인은 자기 이미지라고 봤지만 또 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코웃은 그랜디오스 셀프, 자기의 거대 자기와 또 한쪽에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이게 나르시시즘의 두 축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나르시시즘의 두 축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코웃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그랜디오스 셀프라고 하는 것은 그랜디오스 대상이기도 하죠. 또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라고 하는 것도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 이마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적 상태에서 아직 대상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르시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라고 느끼기, 머지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코우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서 같은 현상을 셀프라는 쪽에서 보고 또 한쪽에서는 대상이라는 쪽으로 봤을 뿐이지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현상을 직시한다면 캐런 오나 얘기가 어떤 더 설득력이죠.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아이디얼라이즈드 셀프를 가지고 그 셀프에 맞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셀프라고 뭐 아이디얼라이즈드 퍼렌탈 이마고이기도 하죠. 부모님이 부모님의 어떤 모습, 어떤 면 또 다른 쪽에서 이게 슈퍼이고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세상이 자기에게 요구했던 어떤 자기 모습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하는 자기 모습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한 대상 관계가 아니죠.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자기적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내적 세계가 활발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내적 세계에 그것이 주체로 느껴지건 대상으로 느껴지건 내적 세계에 있는 존재죠. 인터널 어떤 아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내적 대상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 대상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병리적인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임상적으로 납득이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내적 대상 관계라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지 않은데 분열증 환자나 이렇게 심한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내적 대상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내적 대상들, 내적 표상들이 있고 그 내적 대상들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고 실제로 그 삶 속에 그게 지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 아까 지옥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분열증 환자들의 삶은 잘 들어보기 그게 지옥도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예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어떤 괴상한 아브젝트들이 자기를 수시로 공격해드는 이런 세계죠. 그러니까 건강한 현실 대상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이 괴물들이 살아있는 이 세계 속에 자기는 어떤 건강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시달림을 받고 있는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